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 모닝을 열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님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반도체 그렇죠. 회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뭐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결과나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데 와서 그냥 큰 얘기를 좀 하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글로벌 이제 이런 품귀 사태에 대해서 이걸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인들 이야기 청취한다. 뭐 이렇게 이제 대변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또 굉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자국의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아주 박차를 가하고 인프라로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굴기를 아주 꺾어서 이제 다시금 주도권을 갖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어떤 강압적이거나 이런 뭐 지시라든가 또 협조 사항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알아서 줄 서라. 뭐 이렇게 네. 보였는데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반도체는 인프라다. 그래서 미국은 공격적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20세기에 우리가 세계를 주도한 것처럼 다시금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네. 반도체가 곧 배터리고 대형망이고 모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요소다. 특히 최근에 최대 이슈인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난 듯 공급 문제를 넘어서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 지금 한수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유일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갔지만 반도체 관련돼서는 파트너는 K반도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것을 좀 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필요한 아주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두 회사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해서는 가장 필요한 두 명의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삼성전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분야는 점점 더 미국 내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첫 수를 두었던 그런 회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강압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구체적인 뭐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는 네. 완전 다른 스타일로 조용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해라라는 식의 뉘앙스 같았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에서는 최시영 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참여를 그렇죠. 했다라고 네. 하는데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갤싱어 CEO가 오고 다른 뭐 구글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는 CEO급이 왔다던데요. 그렇죠. 포드도 CEO가 네. 오고 근데 뭐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그런가요? 부분들은 지금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이 뭐 다른 케이스가 지금 생각나는데 2011년도에 오바마 시절에 네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첨단 기술을 관해서 중국을 주적 개념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과의 이런 첨단 기술 싸움은 벌써 지금 10여 년이 넘어가는 지금 싸움입니다.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이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오늘 새벽에 열렸던 회의에 옥에 튀는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한 장 들고 네, 나와서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 근데 딱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미국의 기술 수준이 딱 저기구나. 왜냐면 8인치를 갖고 왔어요. 네. 지금 8인치 쓰는데 없습니다. 그렇죠. 다 12인치로 넘어갔는데 8인치에다가 보니까 옆에 엣지에 다이들이 조금 깨져 있는 것들을 그러게요. 들고 나오셨는데 좀 어설픕니다. 당근마켓에서 구하셨는지 좀 네. 그래서 왜 300mm를 갖고 나와서 흔들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는 첨단으로 가는구나 이랬는데 8인치를 들고 나와서 조금 오게티가 하나 발견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은 네.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은 14나노에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3나노, 7나노 하는 삼성전자와 TSMC에 기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술적 격차로 우리가 이 난국을 파헤쳐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반도체 회의 결과는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를 들면서까지 이 반도체가 굉장히 본인들에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듯한 그런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참여를 했고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이제 좀 돌아와야 되는데, 자,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시장이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천스닥이 왔습니다.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천스닥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자, 천스닥과 이 코스피도 또 함께 갈 수 있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천스닥, 야, 20년 7개월 만에 다시 찾은 천스닥입니다. 그런데 네. 너무나 이제 우리 코스닥은 부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3000까지도 간 적이 있고요, 2001년도에. 그랬던 그 해에 바로 또 500까지 내려와서 계속 1000 밑을 지금 종행하다가 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16조 순매수하고요. 지금 1분기에만 5조 이상을 지금 코스닥에 지금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좋은 현상이라는 것이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실적을 먹고 살지만 코스닥은 꿈을 먹고 사는 장소거든요. 그쵸. 그래서 향후에 성장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IT 뭐 이 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 코스닥이 이렇게 다시 한번 천을 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네. 천에 안착을 하느냐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코스피는 퍼가 한 10에서 15 정도 가지만 코스닥은 20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좋은 회사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만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사실 옛날 같으면 카카오 네이버도 코스닥에서 시작을 했고요. 놀란 거는 현대중공업도 코스닥에서 시작했어요. 아, 현대중공업이요? 네, 등등. 미국이 나스닥이 센 거는 거기에 테슬라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다 있으니까 조금 더 유니콘의 상징들이 되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코스닥에 안착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분야는 뭐 다 아시겠지만 BBIG, 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이 코스닥의 제도 개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동력을 갖고서 천 이상에 안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코스닥이 깜짝 천스닥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늘 뭐 하루 천화가 될지 아니면 오늘도 천 포인트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은 힘을 넣어주셨으니까 저희 뭐 자축하는 의미에서 한번 천스닥의 의미와 앞으로 좀 개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